대관료가 520만원, 식대가 약 950만원, 인테리어는 서울 23평 기준으로 신행에 드는 돈은 총 1300만원. 이렇게 쓸어 올리면 라인이 되게 정리된 게 보이죠. 1억 400만원 정도가 나왔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준비했던 이 결혼 준비 이제 드디어 끝이 났기 때문에 1년 동안 결혼 준비에 들어간 총 비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 10월 말 11월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로 딱 1년 걸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저는 아마 열심히 팝하고 쓰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신혼여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가정가구, 기타 잡비부터 시작해서 경비는 전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꼭 필요한 그 신부 관리 있죠. 뭐 체형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얼굴형 이런 뷰티 쪽 팁들도 제가 한 건 모조리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진짜로 헐헤어식을 싹 다 빼고 가성비 위주로 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완전 아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식 자체를 저희 고향인 부산에서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어요. 극성수기인 10월에 해서 약간 조금 가격이 뛰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싸게 했죠. 그래서 일단 총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억 319만 2485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 결혼식 하루에 쓴 돈이냐?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요. 세세하게 비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식장은 저희가 이제 부산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드 시티 홀에서 했어요. 그 되게 유명한 목화예식장이랑 W라인도 싹 다 돌긴 했었는데 이게 한 건물에 뭐 회사도 있고 뭐 유흥주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섞여서 결혼식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싹 다 빼버렸고요. 완전히 그냥 딱 웨딩홀만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예뻐서 네, 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되게 넓었고요. 밥도 맛있었던 것 같고 굵직굵직한 것만 따지면 대관료가 520만원, 그리고 하이레벨 드레스 추가한 게 15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약 950만원, 본식 스냅이랑 DVD가 145만원, 까르띠에 웨딩 반지가 두 개 합쳐서 530만원, 그리고 호텔 지원,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저는 일본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호텔을 예약을 다 해줬어요. 이제 그 돈이 모이니까 꽤 크더라고요. 제 친구 호텔 지원해준 게 25만원, 그리고 친척 호텔 지원한 게 180만 5천원, 그리고 아마 한 팀 더 올 것 같아서 플러스 한 2, 30만원 하면은 한 225, 2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비 지원은 이제 서울에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을 이렇게 했어요. 금액은 다 다른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레알 서울 사람들, 부산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10만원이고 서울에 살지만 뭐 본가가 부산인 친구들은 조금 줄여서 뭐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자체에 든 비용은 3,430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뭐 아주 비싼 호텔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어느 정도 메꿔질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웨딩 촬영입니다. 네, 부산은 패키지로 하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스튜디오랑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한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부산에 있는 원규 스튜디오에서 했고요. 180만원 패키지에 원본 추가비, 헬퍼비, 간식비, 그리고 시밀러 룩으로 세미정장 좀 싼 거 보세로 하나 사가지고 그거랑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통비 2명 해서 총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청첩장은 디얼디어라는 곳에서 350장 28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구매를 하면 모바일 청첩장도 무료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청첩장 모임에서 쓴 돈은 약 45만원 정도 썼고요. 신랑은 핵인싸라서 100만원을 훨씬 넘게 썼는데 정확한 비용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더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합쳐서 한 150 정도 모임비로 썼네요.
네, 그리고 신부 관리입니다. 신부 관리는 거의 대부분 결혼식 두세 달 전부터 한 뭐 피부 관리 받고 다이어트하고 뭐 경락 같은 거 빡세게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얼굴 경락이에요. 왜냐면 제가 보면은 살짝 비대칭이 있어요. 오른쪽이 올라가 있거든요. 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유명한 그런 마사지 샵 같은 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 상담을 갔다 왔는데 최소한 20회는 받아야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경락은 포기하고 홈케어로 얼굴형 같은 거를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관리를 했냐면 제가 정확히 6월부터 지금 거의 4개월째 쓰고 있는 건데 스모먼트의 V리프팅 롤러 크림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동글동글한 롤러가 보이죠? 요거랑 크림이 같이 합쳐진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쭉 짜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지금 화장을 한 상태여가지고 마사지를 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피부과에서 상담 여러 번 받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골격이나 근육이 크지 않은 사람은 보톡스나 시술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단 약간 평소에 생활 습관, 홈케어 이런 것만 신경 써도 꽤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 롤러 크림을 쓰고 있는데 여기 턱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이중턱 같은 미혼살 같은 것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요. 사진으로만 비교를 해도 솔직히 사진은 각도빨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비교를 해도 지금 얼굴선이랑 6월달의 영상에서의 얼굴선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비교하면은 턱라인이랑 볼살이 조금 정리되면서 줄어든 게 보이죠. 제가 옷 살 때 항상 이용하는 W 컨셉이란 이거 제 예복인데 이것도 W 컨셉에서 샀거든요. 제가 애용하는 곳인데 아무튼 그 W 컨셉에서 지금 루키 브랜드로 선정된 제품이고요. 지금도 계속 1, 2위를 하고 있는데 용량도 150ml라 가지고 꽤 넉넉하고 효과도 확실하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링크도 받았으니까요.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시고요. 이게 또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자주 품절되고 그러는 상품이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하나 쟁여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세 달 전부터 헬스를 계속 다녔고 PT도 한 두 달 가까이 다녔어요. 그 비용은 총 140만원 들었습니다. 몸무게는 제가 45, 46 왔다 갔다 하는 몸무게에서 지금은 40, 한 2, 3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3, 4kg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피부 관리 같은 거는 LDM이랑 아쿠아필 이렇게 10회 해가지고 총 40만원 안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냥 하고 나면 조금 보들보들해졌다 정도인 것 같아요.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고요. 네, 그 다음은 신혼여행입니다. 저희는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플로렌스 이렇게 두 국가, 세 지역을 갈 예정인데 항공권은 갈 때는 이제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요. 그리고 올 때는 로마, 인천 직항이라서 이거 두 개 합쳐서 3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가 간 이동할 때는 기차가 9만원, 비행기가 41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관광비랑 식비, 선물비는 550에서 600 정도 사이에서 해결을 할 예정이에요. 현지에서 세미웨딩 촬영 같은 것도 고려 중이긴 한데 이것도 만약 한게 되면 한 60만원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행에 드는 돈은 총 1300원. 네, 다음은 가전 그리고 가구입니다. 가전은 하이마트 미사점에서 오픈 이벤트로 되게 싸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오픈할 때가 제일 싸기 때문에 살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 이벤트를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저희는 전부 삼성 비스포크로 맞췄고요. 키친핏 냉장고랑 그랑데 워시터, 무선 청소기, 2인원 에어컨, 큐커, 5그짜리 스타일러 이렇게 세트로 해서 총 8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따로 구매한 정수기랑 음식물 처리기도 10월 이제 말쯤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구는 침대는 에이스 침대 매트리스 외에는 대부분 그냥 가성비로 했어요. 또 책상 같은 거는 저 자취할 때 쓰던 거 새 거라서 그대로 들고 오고 해가지고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테이블, 소파, 수납자 하나 이렇게 해서 5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전가구를 합쳐서 1500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개수를 줄여서 엄청 싸게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자체는 저희 시댁에서 거의 한 80% 정도 해주신 거여가지고 저희가 쓴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구축 아파트여가지고 인테리어만 제가 따로 했거든요. 인테리어는 서울 23평 기준으로 3,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4,000만원 넘어갔었는데 이 시공자분이 저희 남편 회사 거래처여가지고 엄청 싸게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 조명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구입한 거라서 여기서 한 45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서 뭐 3,845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기타 비용 세세한 걸 조금 모았는데 상견례 비용이 45만원, 그리고 상견례 날 양가 선물 준비한 게 각각 20만원, 총 85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엑셀은 5만원 이상의 비용만 정리한 거여가지고 누락된 것도 최소, 진짜 최소 100만원 정도 될 거라서 이것도 합치면 한 185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까지 합치면 1억 4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아파트 제외하고 1억이면은 뭐 큰 돈인 것 같은데 결혼에 든 비용을 싹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저냥 평범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뭐 고급 호텔 막 신라 호텔 이런 데서 했으면 결혼식만으로도 1억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결혼식 자체에도 큰 로망은 없었고 뭐 명품 드레스 이런 거 봐도 잘 모르고 큰 욕심이 없어서 그냥 적당한 금액 안에서 그냥 알뜰하게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큰 트러블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막 결혼 준비하면서 막 의견 안 맞아서 싸우고 파혼하는 커플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로 싸운 적은 없고 그냥 싸웠어요. 그냥. 게다가 진짜 제일 귀찮은 스드메 이거를 다 패키지로 했기 때문에 식장을 해서 다 해주는 거 그걸로 했기 때문에 진짜 속전속결로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희가 준비를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막 번역도 들어갔고 책 출판도 있었고 그때 YBM 강의도 있었고 막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막 시간을 빼기 힘드신 분들은 패키지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가까이 준비했던 이 결혼 준비도 진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신혼여행 열심히 재밌게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